우리끼리 맞는 크리스마스는 처음이잖아. 와~ 벌써 크리스마스라니. 작년엔 다들 뭐 했어, 크리스마스 때? 작년 마마 때 딱 그거 공개됐잖아요. 프로듀스 48. 아, 맞다. 와, 시험지 보다. 그땐 내가 나갈 줄 몰랐는데. 그렇죠. 그래서 내가 여기 과연 나갈 수 있을까 막 두근두근했던 기억이 나. 그때 나는 크리스마스 때 그쯤에 연습생 애들이랑 막 연말 무대 시상식 보면서 아 우리는 언제 나갈 수 있을까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되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. 하루하루 꿈같이. 사쿠짱은 크리스마스 때 뭐 했어? 아마 악스? 악스. 저도 기억이 안 나요. 아마 희짱은? 희짱은? 아마 학교. 아, 그럼, 그럼 오늘 여쭈에 다 같이 크리스마스를 더 재밌게 즐기면 되지 않을까요? 아, 새롭게 딱 제대로. 그럼 먹어볼까요? 아, 좋아. 일단 먹고 시작할게요. 아, 기다린 것 같은데. 나 진짜 이게 너무 먹어.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? 몰라요. 알아요. 여러분, 네. 크리스마스니까 수원한테. 자, 서로에게 읽어보고 싶은 좋아요. 사람 읽어볼까? 저요, 저요. 전 지금 아시겠어요? 은변이도 한번 읽어주시죠. 그래, 그래. 열심히 꾸몄는데. 일단 난 너에게 탔어. 너에게 탔기. 너에게 탔기. 그리고 이건 뭔데? 뭔데? 아침에 깨울 때 너는 이거야. 여러분, 여러분. 아, 진짜. 예! 기대할게요. 유진이 사랑하는 아이처럼 귀염둥이이지나 너가 있어서 언니는 너무 든든하고 행복해. 우리 아이즈원 오래오래 함께하자. 언니 믿고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사랑해. 한 개 더 있어. 아, 한 개 더 있어. 선물은 뭐 주니? 아, 뭐야? 그거예요? 천사 은비 언니가. 감동이다. 감동이다. 예민한 거. 제가 이 분위기를 위험하다. 저는 민주 언니한테 썼는데. 오~ 아마 놀라지 않을까. 일단 이렇게 예쁜 트리를 꾸며놨고요. 와. 네, 자, 이렇게 하고 읽어볼게요. 살짝 보는데. 투. 왜 이렇게 비장해? 투 김민주 반. 네. 안녕하세요 언니. 귀염둥이 유진입니다. 룸메이트가 되고 나서 서로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. 숙소 살면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언니들이 정말 너무 배려 많이 해준 덕분에 살 좋고 재밌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잘 지내봅시다. 사랑해요. 오~ 네. 샤워 좀 제발 빨리. 저는 썸무 언니한테 채원 언니한테 왔는데요. 제가 썸무 공주 채원 언니. 이걸 어떻게 읽어? 아, 언니가 읽어주면 안 돼요? 어이, 네가 읽어야지. 빨리 말해. 잠깐 내가 읽어줄게.
투 유리. 유리야, 나는 아직도 우리가 친해진 게 참 신기해. 우리 프로듀스 촬영하면서 그 잠깐 쉬는 날 생기고 그러면 이제 놀러도 가고 그랬잖아. 뽑기 하러 갔을 때 기억나니? 서로 뽑기 잘한다고 해서 하러 갔는데 그 작은 요요 하나 뽑는데 2만 원 가까이 됐잖아. 심지어 그 요요는 불량이었잖아. 하지만 우린 비록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하고 값진 추억을 얻었다고 생각해. 나랑 같이 놀러도 가고 같이 지내면서 정말 많이 통할 때도 많고 잘 맞을 때가 많아서 정말 신기해. 앞으로도 이렇게 쭉 사이좋게 지내자. 하쿠라! 벌써 누구한테 썼는지 알 것 같아. 그 재영. 항상 감사합니다. 우리는 베스트 친구요. 재영 만났어. 진짜 기뻐요. 앞으로도 열심히. 아, 이거 되게 큰결하네요. 다음은 낙호니? 낙호. 낙호 엄청 열심히 뿌렸어요. 진짜? 막 산타. 하는 분이. 와. 많이. 많이 많이 쓰고 싶어서 일본어. 오. 저는 희동입니다. 저기요. 희동이 진짜 사랑해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이중에 별로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한국말로 이렇게 너무 그림도 그렸네. 글씨가 왜 이렇게 이뻐? 희동이야. 희동이야. 이렇게 저희 12명이서 첫 크리스마스를 보냈잖아요. 그래서 올해 일도 약간 되새겨보고 한 것 같은데 다들 어떠셨나요? 아이즈원이랑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첫 번째로 이렇게 저희끼리 크리스마스를 보내왔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의미도 있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까지 크리스마스를 보냈었을 때가 이제 연습생 아니면 이제 막 학생이었던가 그랬는데 지금 또 아이즈원으로서 또 가수로서 또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더 가까워지는 느낌. 저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소중한 가족들이랑 보낸 기억밖에 없었는데 그 소중한 멤버들과 위즈원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아서 좀 특별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. 내년 크리스마스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은 진짜 진짜 즐거운 크리스마스였어요. 앞으로도 많이 많이 즐거운 추억 만들고 싶어요. 네, 위즈원 여러분들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!